황석산을 갈 겁니다. 그 황석산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정유재란의 흔적이 남아 있는 황석산성이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그때 황석산성에서 이제 일본님들한테 성이 함락되니까 거기에 이제 일본의 칼에 도륙되니 이제 그 여성들이 다 뛰어내리 가지고 장군부터 해서 그때 지켰던 장수들이 다 생리 마감한 연도가 1597년입니다. 예,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몰살당한 거죠, 여기서. 예, 그때 그 사람들을 입회를 모신 곳이 광암사입니다. 그래서 산을 이제 가기 전에 광암사를 한번 들려보고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보고 나서 산행을 하고 나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들려서 그 느낌을 한번 되살리고자. 여기서 가는 거는 키리오스가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전마을에서 저 안에 주민 쉼터까지 가서 차를 주차하고 여기서부터 가는 코스. 현재 이 코스 중에서는 제일 짧은 코스입니다. 이 안에 그 집이 그죠? 길 자체가 참 예쁘다, 그지? 우전마을 식수군이 이야,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. 멈춰봐요. 우와. 자, 오늘 황석산 예. 산행 안전하게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네. 내가 그 유림초등학교 알아서 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서 군량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지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능력을 다 하지 않겠어. 이게 또 이제 저기 또 우리가 일반 이 백성들이 다 뛰어내렸던 곳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의자리 비가 와서 물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바위가 벌게요. 저 위까지 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이 맺혀서 그러지 않나 하나 하는.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되잖아 그게. 근데 이곳에 물이 많이 나갔다는 거는 오후에 물 나오는 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참 이곳에 가볼 때 한 줄 알고 지금 이제 우리 이쪽부터 능선 타고 가는데 고바위가 세다고 고바위가. 안배 코스입니다. 자, 이게 안전도 잘 돼 있고 이게 코스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해가지고 와 산생이다. 와 이야 진짜. 그럼 여기 성 아니야? 성이야, 성. 그 밑에서 보면 다 틀이 쌓여 있고.
근데 이 성태 정상까지에 이렇게 병원이 있잖아요. 병원. 그러니까 여기가 성태가 되고 주민이 수천 명이 위에서 이 곡창지를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견우야 들리는가? 이제 여기서 어디예요? 이제 바로 정상에 다 왔습니다.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파티를 해서 정상에 올라가야 될 수 있는데 이 패트가 달아야 됐네. 이 패트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. 전체로 봤을 때 오늘은 내가 꼬래 전체로 흔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. 진짜 오늘 진짜 산행하기 좋은 날이다. 와, 야, 아까 저 멀리는 약간 와, 만세 정상입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밑에 이제 계속 타고 올라와서.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밧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 얼마나 이제 힘 빠지고 올라오니까 이게 올라오면 사람들 한 열의 절반 정도는 막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밧줄 타고 바위를 이렇게 다리를 탁 벌리잖아. 그럼 이게 쥐가 탁 나는 거야. 그러면 막 난감해가지고 392m 황석산 정상입니다. 야, 이렇게 바위 위에 꼭 이렇게 그지 표지서가 남겨되는데 참 대단합니다. 서 있는 것도 불안하다. 예. 이게 표식이 돼 있으니까 이제 함양군이 지금 15자 중에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산행입니까? 두 번째입니다. 예, 두 번째 산행인데 이 표지석을 크게 해서 밑에 좀 평지에다가 설치해 놓으면은 좀 안전상도 더 안정도 확보하고 그럴 것 같아요. 이게는 이대로 놔두고 이 정상 표지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그 정상 표지석에서 마저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밑에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상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이제 군에서 좀 행정에 반영. 편안한 하산을 위해서 자 다들 됐나요?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